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사상 초음파 강의를 맡게 된 김일봉 초음파 교실의 황세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사이로이 디지즈는 저 원장님들이 워낙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사이로이 디지즈의 간략한 설명과 함께 초음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이로이 디지즈에서 초음파를 사용할 때 크게 디퓨저 사이로이드 디지즈의 진단에 도움을 주고, 노돌라 사이로이 디지즈를 발견해서 FNA기라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도구로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TFT를 했을 때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환자에서 사이로이드 오토안티바디 그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 또는 그 환자의 약물 치료에 그레이브 디즈인지 디스트럭티브 사이로이디스인지를 구분하는 데 초음파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하시와 트로픽 에도 구분인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겠고, 그런 것을 케이스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돌라 사이로이디즈에서 그 병변을 어떻게 기술을 하고 그리고 FNA를 할까 말까, 내지는 또 FNA하러 보낼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들을 오늘 설명하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로소노는 넥을 하이퍼 익스텐션 시키고 7에서 15MHz 이상의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초음파를 적절한 깊이를 조정을 하고 포커스를 사이로이드에 맞추고 게인을 조절하고 검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잘 많이 보셨던 그 아나토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위쪽에 하이오드 본 아래쪽으로 사이로이드 카트라지가 있고, 그 아래쪽에 그 트라키아를 감싸는 형식으로 사이로이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피라미다 로브가 있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혈관으로 스피리얼 사이로이드 아테리와 베인, 아래쪽에 인피리얼 사이로이드 베인과 사이로이드 아테리가 위치해 있고, 이것들을 초음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부 아래쪽으로 스트랩 머슬들이 있으며, 그 옆으로 SCM 머슬이 있고, 그 아래쪽에 트라키아 앞쪽으로 사이로이드 위치해 있으며, 양 사이드 쪽으로 베인과 아테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초음파를 본다면 처음에 맨디블 쪽에 그 프로브를 갖다 대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퍼에코에 간 라인이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 서브맨디블 에어를 보면 그 본인들의 손을 대서 만져보시면은 맨디블 바로 아래쪽에 연부 조직이 있고, 그 옆쪽으로 근육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퍼 에코에 간 얼룩 튀어나온 첫 번째 튀어나온 부분이 하이오이드 본이 되겠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서 그 다음 튀어나온 그 삼각형 형식으로 보이는 사이로이드 카틀레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저희가 보려는 사이로이드 소노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맨 앞쪽은 스킨이 되겠고, 그 아래쪽으로 스트랩 머슬들이 있겠으며, 양가쪽 근육으로 SCM 머슬이 분포하고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반향 화상을 보이는 이 부분이 트라키아가 되겠고, 그 앞쪽이 스무스와 라이트 레프트, 주로 레프트 사이로이드 아래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에소파구스와 그 양 아래쪽에 하이포 에코이간 온코스 콜라이 머슬들이 분포되어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핸즈온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찰 항목으로 일단 첫 번째로 노돌라 사이로이디즈를 찾는 걸 목표로 관찰 항목들을 보면은 갑상선의 내부 성상에 그 전개가 있는지, 그 형태가 헤테로지너스한지를 먼저 보고, 이 사이로이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쪽에 총경동맥 총 주변이나 트라키아 주변 쪽도 살피면서 그 주변에 이상 변변이 없는가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이로이드 소노를 시행함에 있어서 표준 검사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들을 사진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좌우를 가로면으로 보고 세로면으로 보고 이스무스를 관찰한 사진을 찍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의 사진에 먼저 오른쪽에 상부와 중부, 하부, 왼쪽에 상부와 중부와 하부를 보겠는데, 상부로 좀 좁게 나오겠고, 트라키아 사이로이드 옆에 혈관 부분, 앞쪽에 스트레스 머슬과 SCM 머슬, 롱코스 콜라이 머슬 되겠습니다. 상부와 중부 하부, 상부 중부 하부를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이제 세로로 세워서
안쪽, 중간, 바깥쪽, 그리고 왼쪽에 안쪽, 중간, 바깥쪽으로 사진 찍고 이스무스를 찍으면서 총 사진을 다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남기다가 이상 소견을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이상 소견이 있다면 이 이상 소견을 반드시 두 방향 이상에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 왼쪽 사이로이드 아래쪽에 메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로로 세워서 보면 투블라 스트럭처로 보입니다. 이것은 에소파구스가 되겠고 사이로이드 상부 쪽에서 찍다 보면 마치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저에코의 메스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로로 세워보면 그 메스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이로이드 카탈레지를 잘 못하는 것이 되겠고 흔히들 보게 되는 파이버러스 세툼이고 세툼에 의해서 마치 메스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세로로 갈라서 보았을 때는 단지 위아래로 파이버러스 세툼에 의해서 갈라진 정상 사이로이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결절이나 국소병변에 이상 소견이 있다면 그 위치와 크기, 수 등을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가로와 세로 그리고 두께 세 방면에서 재어서 가장 큰 길이를 기술을 하고 팔로 하고 있다면 그전 병변에 비해서 2mm 이상 자랐거나 다이아미터 20% 이상 크기가 증가했을 때 크기가 증가했다고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메스를 발견했을 때 그 메스가 갑상선 암에 초음파 소견이 있는지 그리고 악성 소견을 가진 병변은 갑상선 밖으로 침범 유무가 있는지 평가 기술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봤던 케이스고 사이로이드에 마진이 이레귤러하고 그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저에코의 병변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술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 FNL을 해야겠다 기술하고 기술하고 FNL을 실제로 하든지 보내는 방법을 택할 텐데요. 그 기술하는 그 기준은 ATA 가이드라인에 따라 High Suspicion과 Intermediate Suspicion, Low Suspicion, Very Low Suspicion을 가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High Suspicion입니다. 하이 서스피션과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은 두 개 다 1cm 이상이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겠는데요.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저에코라는 것입니다. 솔리드한 저에코 노들 인 경우에 하이 서스피션과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을 가르는 기준은 이런 악성을 나타내는 위험 인자 여러 개 중에 한 가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에코에서 이런 기준들이 한 개라도 있으면 하이 서스피션을 보고 말리건스 레이트가 70에서 9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레귤러 마진, 두 번째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잘 알려진 톨럴드 마이드, 링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중간중간 끊겨진 것, 그리고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션이 있는 이런 것들 중에 한 개가 있으면 하이 서스피션으로 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있는 사진을 좀 더 살펴보면 저의 코에 병변이 있으면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코로 있으면서 이 경계가 이레귤러합니다. 좀 이레귤러하고 일디파인되어 있습니다. 또 메스 저에코의 병변이면서 톨럴된 와이드합니다. 저에코가 있으면서 이레귤러 마진도 있지만 사이로이드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듯한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전이 있는 경우 칼시피케이션, 림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중간중간 끊어진 듯한 이런 저에코 병변 완전 솔리드는 아니지만 시스티감 병변에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으면서 그 솔로드 컴포넌트 안에 앞에서 말했던 것 중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내지는 다른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이 서스피션을 보고 1cm 이상 또는 한국에서는 또 0.5cm 이상에서도 조직 검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입니다. 아까 전에 강조했던 저에코라는 부분이고 저에코 병변이면서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위험인자들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그런 병변을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진이 아주 깨끗하게 정의되는 저에코 병변 마진이 동그랗게 그려지는 저에코 병변일 때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우 서스피션입니다. 로우 서스피션 이라 하더라도 크기가 크면은 FNL을 보내야 될 텐데요. 말리건시 레이트는 5에서 10% 되어 있고 아이소에코의 또는 고에코 솔리드 노들이 되겠습니다. 또 시스틱 노들이라 하더라도 엑센트릭한 솔리드 에어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로우 서스피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이로이드와 주변 사이로이드보다 조금 더 고에코로 보이는 하이퍼 에코의 솔리드 리즌 또는
사이로이드와 주변 사이즈와 비슷한 정도의 에코를 보이는 아이소에코의 리즌. 시스틱 리즌의 시스틱 도미넌트 하지만 솔리드에어리아가 엑센트릭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로우 서스피셜을 볼 수 있겠습니다. 베리 로우 서스피셜은 저희가 자주 보고 흔히들 말하는 스펀지 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적인 스펀지 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노들들은 베리 로우 서스피셜이 되겠고, 이런 흔히 보고 하지만은 아주 크기가 크면은 이것도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와 시스틱 리전은 알리건시에서 1% 이하로 주로는 팔로우하지 않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위험 인자에 따라서 크기가 크기 센티미터를 기억하였다가 어떤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정도의 고성상의 노들이 어느 위치에 몇 개가 있으며 크기는 얼마다라고 기술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FNA를 보낸다,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갑상선 결절이 있는 경우에 전이 림프절 소견이 있는지 주변에 림프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너무 복잡하고 외우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자기 몸을 잘 뒤지다 보면 이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분이 그냥 턱 밑에 1A 고개를 본인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보면 이렇게 2, 3, 5인데 자기 몸에서 목에서 볼록 태어난 하이오이드 본과 사이로이드 카틀레지를 기준으로 2, 3, 4가 나눠지고 2에서 AB도 몸으로 돌려보면 약간 근육에 의해서 각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각에 의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해보면 되겠고 몇 번씩 보다 보면 이것도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이로이드 MS를 발견하고 그 옆쪽으로 림프노드가 커진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부분이라고 기술을 해줘야 그 다음 FNA 하시는 분이 그 위치에서 잡기가 용이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이것도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번부터 2, 3, 4, 5, 6 순서로 4개 림프노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림프노드를 확인하더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넥손을 하다 보면 이 파선은 굉장히 많이 자주 보게 되는데요. 자꾸 이런 모양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림파선이 있고 중간에 하일룸이 있는데 페리페랄 콜텍스가 이분합니다. 이쪽과 이쪽 크기가 비슷하고 도플러를 띄워보면 하일룸 쪽으로 도플러 신호를 보이는 이런 것은 티피컬한 노멀 리액티브 노드라 하겠습니다. 일단 노멀 리액티브들은 대개는 작고 그리고 오발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코제닉한 센트럴 하일룸이 있고 센트럴 하일룸이 있다는 것은 페리페랄 그 콜텍스가 아주 이분하게 양쪽이 이분하게 있다는 걸 뜻하게 되겠고 도플러를 띄웠을 때 하일람 쪽으로 바스큘레이션이 보일 때 리액티브 림프노드의 가능성이 많겠다 하겠고 실제 팔로우를 했을 때 없어지거나 작아지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메타스타직한 라운드 하이포에코의 저기 림프노드입니다. 일단은 오발한 모양보다는 좀 동그란 모양이고 중간에 하일룸이 없거나 밀려있거나 사라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는 림프노드들이 이렇게 좀 모여있다면 말리그런시를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메타스타인 림프노드를 의심하는 그것은 이 하일룸이 어떤 그 캔서스에 의해서 좀 밀려서 중앙에 있기보다 약간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페리페랄 콜텍스의 그 비가 이쪽이 조금 더 긴 쪽 내지는 하일룸이 좀 밀렸다라고 표현되고 이 하일룸이 좀 변형되거나 없어지면 이것은 메타스타인 림프노드를 좀 생각할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 도플러를 띄워보면 센터럴 하일룸의 도플러가 뜨기보다는 페리페랄 쪽으로 도플러가 좀 뜨는 경향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로이드 디지즈에서 관찰 항목으로 디퓨즈 사이로이드 디지즈에 대해 조금 더 기술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퓨즈 사이로이드 디지즈를 볼 때 갑상선의 전체 전반적인 크기를 한번 보고 갑상선 실제 에코의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혈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64세 여자 환자분이고 그레이브스 디지즈 진단받고 메티마저 원티 QD로 복용하던 중에 본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랩상에서 프리T4가 좀 증가되어 있고 TSH는 감소되어 있어서 소노를 해보았고 소노는 아까 전에 보았던 그런 깨끗하고 모치너스한 파렌카임이 아니라 아주 헤테로지너스하고 헤테로지너스한 파렌카를 보시겠습니다. 도플러를 띄웠을 때 아주 번쩍번쩍이는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사이로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케이스를 사진으로 남기려고 그냥 도플러를 정도 사람에 따라서 도플러 키우는 정도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도플러를 개인 그 개인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도플러 뜨지 않아야 될 트라키아 쪽에도 뜨고 다른 쪽에도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 되겠고 실제 세팅된 대로 기본 세팅대로 했을 때는 도플러 뜨지 않아야 될 곳에 안 뜨고 뜨는 곳에만 뜨는 이렇게 했을 때도 불타는 영상으로 보이면 그레이브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레이브 디지는 일단 좀 커져 있습니다. 커져 있고 파렌카임 자체가 약간 헤테로지너스하고 도플러를 띄웠을 때 아주 이렇게 불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하지 않지만 임페리얼 사이드 아테리와 스피리얼 사이드 아테리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서 밸런스를 재웠을 때 대개는 40 이상일 때가 많더라. 컷오프 밸류를 40으로 하면 제일 맞더라라는 그런 저기 논문이나 강의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40을 컷오프 밸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4세 여자 환자분이고 수술 전 검사로 카로티드 도플러 하다가 사이로이드가 좀 이상해서 자세히 보았던 케이스입니다. 이스부스 좀 커져 있고 사이로이드가 전반적으로 좀 커져 있는 느낌에 아주 헤테로지너스하고 마치도 아이소에코이가 노돌들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변별들이 보였습니다. 실제 그래서 랩을 해보면 유사로이드였지만은 TSH 높았고 anti-TPO 양상이어서 하시모토의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모토의 경우에는 인플라메이션과 파이브로시스가 있어서 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하이퍼에코이 간 것과 아이소에코이가 섞여있는 헤테로지너스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도플러로 양상은 조금 증가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남자 54세 환자분이고 2주 전에 URI 심텀이 있으면서 안테리얼 넥 일라지먼트가 있고 텐더니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했고 소노로 갖다 대어보니 이스무스가 매우 커져있는 부분이 보이고 그래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라 생각한다면 도플러 됐을 때 아주 불타는 양상이 아니라 도플러가 그렇게 많이 띄어져 있지 않고 특정 아주 일부 부분에 저에코 대가를 보이는 마치 잘못 보면 혹으로 노돌처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랩을 해보니까 프리티포가 좀 증가되어 있었고 오토바디는 그날 나오지 않아서 사이로이드 소노를 기초로 엔세이드와 스테로이드만 처방을 하고 보냈었고 환자분은 좀 사용하다 좋아지니까 며칠 복용 안 했더니 다시 또 증상이 심해져서 그 뒤로 또 다시 와서 엔세이드 스테로이드 처방받고 그때 오토안티바디 네가티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까지 갔다가 정상으로 되는 걸 확인했던 환자입니다.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디스는 상기도 감염 후에 주로 발생을 하고 압통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초음파를 하다 보면 아프다고 그 부분을 자꾸 찍게 되고 특정 부위를 딱 찍게 됩니다. 소노에서도 국소적으로 불병명한 경계를 가진 저에코 병변을 관찰할 수 있고 항진에서 저와 나중에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과를 밝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로이드만 집중적으로 보다가도 그 주변에 이상이 있는 것도 확인해야겠는데요. 대개 주로 보는 게 사이로이드의 아래쪽에 뒤쪽에 이렇게 마치 사이로이드 메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사이로이드의 일반적인 경계를 약간 벗어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로이드 부갑산 대개는 부갑산선이고 림프노드가 감별해야 돼 이런 병변을 또 확인해야 되겠고 맨디블부터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에도 이런 메스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다. 파라사이로이드를 먼저 보면 부갑산선은 갑상선 뒤쪽에 상하 좌우에 보통 4개가 존재하고 큰 쌀알 정도 크기여서 초음파로는 거의 관찰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단일선 선종이 주로 많고 지름 1mm를 1cm를 넘으면 부가선 자체가 팽팽하고 커지고 둥근형을 뜨게 된다 하는데요. 저희 병원 케이스에서 보면 사이로이드 바깥쪽에 저희 노둘라 리즌이 있고 이것을 새로 보았을 때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서 사진을 두 장 더 끼우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크게 커지면서 약간 팽팽하게 커지면서 둥근형을 뜨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라사이로이드 노드를 생각할 수 있겠고 림프노드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하일륨이 있는지를 좀 살피고 하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APA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슬라이드 잠깐. 예, 그 사진.
조금만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APA 가이드라인인데 굉장히 옛날에 그 우리 그보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잘 안 만들어져 있고 내용을 아주 잘 만들어 있습니다. 이 APA 가이드라인이 뜻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 이렇게 이제 요 아까 말씀한 하이하고 인터미디어는 그 결국은 저해콘데 그 말리그넌시 소견이 부가 소견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계가 로에코고 이레귤러하거나 또는 이런 거는 이제 그 파피러리켄 사의 침윤형을 의미합니다. 그 파피러리켄 사에도 캡슐이 없고 주위로 쳐들어가는 인베이지브 스타일의 캔사를 이렇게 대부분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미디어 서스펜션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마이크로 칼시피테이션이나 톨로데니나 이런 뭐 주위를 메이저하거나 뭐 메타세가나 이런 소견은 없는 거죠. 그냥 저해코인데 경계가 좋은 저해코죠. 저해코. 요거는 이제 결국은 어떤 찌르면 어떻게 나오냐. 제일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첫째는 파피를 캔사 중에서 인베이시브 안 하고 그 뭡니까 저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를 캔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파피를 캔사인데 파피를 스트럭처를 가지지 않고 폴리큘라 스트럭처 가진 파피를 캔사. 그걸 갖다 폴리큘라 베리언트 파피를 캔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 많은 것은 이제 우리가 아데노마토스 노즐, 그게 양성, 선종양 결절, 그게 제일 많죠. 그게 이런 인터미디어 스페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폴리큘라 네오플라슘, 그 다음에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러리 캔사, 그 다음에 폴리큘라 베리언트 파피러리 캔사. 그 다음에 노졸 하이퍼, 노졸 하이퍼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로우 서스펜션 되면 말리그넌시 확 떨어집니다. 결국 에코제니스가 뭐 하이퍼 에코에 하거나 아이스하건데 요게 이제 문제가 요게 이제 파피러 캔사 중에서 안에 시스틱 타입이 있는 거죠. 근데 파피러 캔사는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잘 안 일으키는 종양이거든요. 근데 시스틱 타입의 파피러 캔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모양이 일레교를 하고 주위를 침윤하고 안에 마이크로 칼시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 종양이 이제 시스틱 타입의 파피러 캔사. 요거는 이제 파피러 캔사 중에 아주 아주 드뭅니다. 고에코나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온다면 파피러 캔사보다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스폰지법은 비나인으로 완전히 잡아 일어났는데 요새는 ATA 가이드라인에서는 비나인에서도 약간 이제 베리 로우 서스펜션으로 공개 늦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스폰지폼이 진짜 스폰지폼이냐 안 그러면 디퓨저 네크로시스를 동반했는 거냐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100% 비나인을 지고 이렇게는 너무 부담스러워가 아마 대리로 서스피션으로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스틱 타입인데 뭐 사이로이드에는 시스트가 트루시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루시스트는 에피세리머로 라이닝 되는 시스트를 트루시스트인데 사이로이드 시스트는 100%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이션 대가 시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루시스트가 아니죠. 컴플리트 시스트가 그러나 딱 하나의 예의가 있습니다.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터가 사이로이드에 들어가면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터는 에피세리머 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트루 시스터죠. 그래서 사이로이드에 이런 아네코형 병변을 봤을 때 절대로 이게 트루 시스터가 아니고 이건 시스터가 솔리드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이션으로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TA 가이드라인 만들 때는 한국의 의사들이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봐서도 옛날에 그보다는 훨씬 좋은 클래시피케이션이었습니다. 예,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